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과 만나서 은행들의 실적 주의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네, 특히 불완전 판매, 횡령 등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에 대해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조직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지방 소재 한 지점에서 발생한 우리은행 100억 원대 횡령 사고에 대해 현장 검사를 진행한 금융감독원. 이번 사고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하면 본점 차원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점 단계에서의 어떤 그런 관리의 실패에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필요시에는 저희가 지금 규정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본지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는 점은 조병규 우리은행장도 이 원장을 만나러 가기 전 이번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직원들에게 내부 통제에 대한 그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직원들의 횡령 배임뿐 아니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 관련 불완전 판매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자 이 원장은 은행권을 향해 직접 질타에 나섰습니다. 특히 임직원의 도덕불감증, 허술한 내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은행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원장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선 조직 문화와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 보상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향후 조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감독 수단까지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7월 도입되는 책무구조도에 대해선 면피수단으로 쓰이게 운영할 생각은 없다며 임원이나 최고위 책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시장 정상화와 가계대출 관리에 대해 은행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